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경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합니까? 따뜻하게 한다고 했어요. 2번 비관이 빠져있으면 즉시 밀어넣으면 큰일 나죠. 폐로 들어가요. 의료행위 하지 않습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합니까? 항상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좋은 얘기죠. 밥 먹을 때 앉아있고 또 밥 먹고 나서도 앉아있죠.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잠그고 보고해야 돼요. 청색증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숨을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런 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겁니다. 보기를 보지 않아도 그냥 문제가 뻔하다는 거.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왼쪽 편마비 불편한 쪽에다가 지지해준다. 요거 맞죠? 2번 오른쪽을 위로해서 약간 옆으로 높인다.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 편마비야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해서 눕힌다는 거.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말 걸지 않습니다. 왜? 살이 걸리니까요.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마비된 쪽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겠죠. 왼쪽입니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불편한 쪽으로 넣어주지 않고 항상 건강한 쪽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넣어준다. 쉽죠 여러분?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이 편마비야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또는 오른쪽으로 입에 넣어준다. 이게 답이에요.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물어보면 살에 걸린다고 했어요. 말 시키지 않습니다. 2번 오른쪽을 지지해줍니까? 왼쪽 편마비야 불편한 쪽 왼쪽을 지지해줍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가 살짝만 변형돼서 계속 나오는 거죠.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하나요? 이게 마비된 쪽은 감각을 못 느껴서 화상 입을 수 있다 했잖아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삼키면 넣어주겠죠.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건강한 쪽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되니까요. 건강한 쪽, 오른쪽이 밑으로 해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경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을 제거합니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죠? 간호사가 합니다. 우리는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잠굽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죠? 영양액은 높은 위치에 건다는 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분당 50cc, 50ml예요. 미리랑 cc는 같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입니까? 하루 한 번 아니고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영양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주거든요. 그때마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우리 밥 먹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그릇 쌓아놓고 하루에 한 번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5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 먹는 거 어떻게 도와요? 1번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이거 동물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에 섞어서 제공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먹이지 않아요?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일단 맞는 얘기예요. 3번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금식하고 있어도 매일 먹는 약 혈압약 복용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투약한다고 했어요. 혈압약은요 정말 하루 이틀 3일만 안 먹어도요 갑자기 뭐 뇌졸중 오시는 분들도 진짜 주변에서 봤습니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까? 이게 빠르게 흡수가 되겠어요? 물을 더 많이 제공해야 약도 삼키기도 쉽고 흡수도 더 빠르다고 했어요.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줄이는 게 아니라 중지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6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귀약 차갑게 보관해서 귀에 넣으면요 쇼크 옵니다. 실온이에요 실온.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맞죠? 습해지면은 달라붙잖아요. 안 돼요. 곰팡이가 낄 수도 있고요.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모든 약은요 다 차광 햇볕에 안 좋습니다. 햇볕을 피해야 돼요.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가루약은 따로 보관하고 먹일 때만 물에 녹이는 거예요. 5번 갈색 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일단 직사광선에 약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얘기고요.
그 갈색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차광 용기입니다. 차, 차단한다, 광, 햇볕을, 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갈색병이에요.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지 않죠. 햇볕을 피해야 됩니다. 7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의 금면 쪼개서 제공한다. 임의로 쪼개면 약발이 들쑥날쑥해서 안 된다. 2번, 고기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살에 걸려요. 항상 살에 안 걸리려면 턱을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제끼지 않고 약간 숙인 자세가 좋다고 했어요.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약 우유랑 먹지 마라, 콜라랑 먹지 마라, 탄산이랑 먹지 마라, 물이랑 먹어라.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세균이 드글드글하겠죠.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파킨슨 환자들 직접 넣어주는 것까지 국가고시 나온다고 했어요. 8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약, 시럽제죠. 유일하게 약 중에서 서늘한 곳에 보관했어요. 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약이 마찬가지였는데 서늘한 곳, 좀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약이었다는 거. 냄새가 이상해, 그럼 폐기해야겠죠. 또 이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1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약은 없었다는 거.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서 물약, 시럽제를 보관해라.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합니까?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먹죠. 보관은 통째로 합니다. 3번,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분할 보관하지 않습니다. 4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으려면 뭔가 색깔이 이상한지 냄새가 이상한지 확인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폐기를 하는 거예요.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겠죠. 세균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못 따른 약은 버립니다. 아깝지만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을 용기째 빨아먹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죠. 변질되겠죠.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 또는 스푼에 덜어서 먹어야 됩니다. 9번 문제.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피멍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 통증 감소. 누른다고 통증이 감소되진 않잖아요. 2번, 부종 예방. 요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3번, 흉터 예방. 흉터 안 지죠. 4번, 피멍 발생 예방. 피멍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5번, 약물의 흡수 촉진. 요것도 사실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누르고 있다고 흡수가 촉진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1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항상 눈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침상 목욕 시킬 때, 세수 시킬 때 어떻게 하죠? 항상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았고요. 대상자의 만약에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다 하면 반대편 눈에 닿지 않도록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것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2번,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아래쪽을 보게 합니까? 정면을 보게 해요? 둘 다 아니에요. 천장을 보게 합니다. 천장을 보게 하고요. 대상자의 아랫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량을 노출시켜서 아랫눈꺼풀, 하안검의 중앙에다가 이 바깥쪽 외측으로 1-2cm 높이에서 안약을 넣는 거예요. 약 다 넣고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서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줬었죠. 3번, 윗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기는 게 아니었죠? 아랫눈꺼풀을 살짝 아래로 부드럽게 당기는 거예요. 아래다 넣으니까 아래를 부드럽게 당겨야 이게 공간이 넓어져서 약 넣기가 쉽다. 각막에 직접 넣는 게 아니고요. 결막에다가 넣습니다. 결막이요. 그래야 각막이 보호가 된다. 5번, 투여한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예, 가볍게 비루관을 눌러줘서요. 코 안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데 눌러주면은 눈으로 흡수가 된다고 해요. 11번, 대상자에게 안연고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서요. 안약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엔 안연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나옵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주라고 했어요. 1번, 투약한 후에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움직여주지 문질러주지는 않았어요.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했어요.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눌러준다. 어우, 뭐 감쪽 같죠? 안연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비루관 눌러주는 거 뭐였어요? 안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는 거즈로 닦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하안검 아래 눈꺼풀 중앙에다가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짜준다고 했습니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아주 좋죠.
1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 제거 의료 행위입니다. 외이도 귀 겉은 닦아줄 수 있는데요. 귀 속을 닦아줘도 안 되고 귀지를 제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번 귀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 상방이라고 했죠. 후 하방은요 소아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른은 성인은 무조건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을 투여하고요. 고막 체온계도 잽니다. 3번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들어가도록 점적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 투여가 쉽게 한 다음에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이게 맞게 되겠습니다. 4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약 넣고 아래쪽으로 하면 약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요. 그냥 약 5분 정도 똑바로 누워있습니다. 5번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놓는다. 하루 내내 솜 끼워놓지 않습니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살짝 느슨하게 끼워놓았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한 15분 20분만 귀에 넣는 것입니다. 13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안연고 어디다 넣는다고 했어요? 눈 아래 하안검이죠. 하부 결막낭의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중앙에서 외측으로 안연고 2cm 정도 쭉 짜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요 마예요 마. 아래 눈 약간 살짝 밑으로 당기면서 안연고를 안에서 밖에쪽으로 짜준다. 14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단추 언제 풀겠습니까? 고무줄이 제일 좋아요. 2번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깜쪽 같죠? 변기 옆이에요. 3번 뒤처리 방법을 10번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커피보트에 버튼도 못 누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똥을 놓고도 이게 닦는지 사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으세요 보여주면서 휴지를 손에 쥐어주면 그렇게 하겠죠.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화분은 걸림돌입니다. 발바닥에 바닥에 뭔가를 놓으면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하면 밤에 계속 화장실 가느냐고 계속 잠을 설치겠죠. 자기 전에는 마시지 않아요. 1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 설치한다. 옆에 맞죠 여러분? 옆에 우리가 왼쪽 오른쪽 옆에 뭐가 있어야 짚고 일어나고 또 짚고 앉는 거예요.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 밖에 있지만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합니까? 항상 환해야 되는 거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그럴싸하지만 항상 밤에도 낮에도 환하게 켜야 되는 건 화장실이라는 거. 16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휠체어 잠금장치 잘 잠궈야겠죠?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아 매트가 좋은데 휠체어는 매트가 있으면은 휠체어가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아니겠죠. 문턱도 없어야겠죠.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지 않게 하면 넘어집니다. 깊숙하게 앉혔잖아요. 3번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접고 나서 이제 그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놓게 하고 변기로 옮겨줘야겠죠. 4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뭐 이건 나쁜 방법은 사실 아닌데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되니까 문을 완전히 닫지 않더라도 조금 열어놓고 또는 닫아놓고 밖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말을 한 번씩 걸어야겠죠. 5번 배설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게 이 요양보호에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17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배설을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간이변기 넣다 뺐다 해주는 거잖아요. 1번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합니까? 차게 하면 관략근이 그냥 움츠러들어서 똥오줌이 더 안 나와요.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아유 뭐 혼자 이렇게 잘하는 대상자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서 배설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되겠습니까?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는다. 세척해서 왜 침대 위에 놓습니까? 다른 곳에 안 보이는 곳에 둬야죠.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뭐 장염 걸려서 대변 자체가 세균이 많을 경우에는 또 올무스가 있습니다. 열탕으로 소독하면 좋겠죠. 변기가 플라스틱이어도 보통은 뜨거운 물로 다 어느 정도 소독은 됩니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봄에 기다리겠어요. 항상 대상자에게 눈을 띄면 안 돼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 자리를 좀 비워줘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18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어떻게 돕죠?
1번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배변 후 물티슈로 닦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옷을 입히기 전에 조금 말려야겠죠. 2번. 그러니까 답이 꼭 틀려서 이게 제껴지는 게 아니고요.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게 답인 거예요. 2번 보자고요. 뉴트럴할 때 뒤에서 앞으로 닦습니까?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요. 왜? 항문에서 대장균이 나오니까 그 똥에서 똥균, 대장균이 나오면 그게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은 질, 요도에 다 들어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그래야 조준이 잘 되지. 밖으로 안 흐르겠죠.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춥니까? 여러분 누워서 힘 좀 보세요. 힘 안 줘져요. 상체를 올려준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어떡해요? 대상자에게, 아이고, 피 나왔어요. 확인하고 버려요. 보고해야겠죠.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19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 똑같은 얘기입니다. 1번 간이 변기를 중앙에 항문에 대어준다. 요거 맞죠? 2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면 장 꼬여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눈이 좀 안 보이는 대상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물건을 놓는다고 했어요. 설명도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어요.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이거 똑같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보기 나오죠? 침대 머리는 무조건 높인다. 애 낳을 때도 상체가 높아야 애가 잘 나오고 똥을 쌀 때도 머리가 높아야 똥이 잘 나온다는 거. 4번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주위를 자극한다. 그럼 똥도 들어가겠어요. 따뜻하게 해줘야 항문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똥도 매력고 오줌도 마렵겠죠. 5번 배설물이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 후 버립니까? 보고해야겠어요.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는 대상자한테 아이고 피 나왔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다 고만고만하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20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나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 건강한 쪽에 대준다.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요거죠. 1번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그때 버려요.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좋다는 거. 또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이게 좋은 거죠. 4번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겠죠. 수건은 밟고 미끄러지잖아요. 5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 사용한다. 항상 건강한 쪽에 붙여줍니다. 21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법.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이 소리를 조금 줄여주니까 마음 편히 쌀 수 있겠죠. 2번 배설물을 아침 전용으로 처리한다. 수시로 그때그때 처리하세요.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똑같이 하세요. 4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밑에 깔아야죠. 밑에. 근데 우리 아까 옆에 뭐 배웠어? 뭐였어요? 그거는 화장실 옆에 손잡이였어요. 손잡이는 변기 옆에 있어야 붙잡고 일어나고 앉는데 이동변기는 밑에 깐다는 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히면은 뭐 공중에서 넘어지잖아요. 바닥이 닿아야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22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 옳은 것은 1번 둔분은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여러분 알코올은요. 이 피부 얇으신 분은 알코올로 닦으면 피부가 뻘겋게 일어납니다. 알코올은요. 개방 상처. 상처에도 알코올로 닦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진짜 상식 없을 때 넘어져서 알코올 닦았다가 살 다 그냥 녹는 줄 알았어요. 둔분은 절대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 났어 상처 났어 절대 알코올로 닦으시는 거 안 돼요. 알코올은 그냥 거의 소독용입니다. 강해요. 2번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못 움직인다고 하면 협조가 안 될 때는 옆으로 눕히고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혀서 기저귀 차면 되겠죠.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감기 걸려요. 다 하고 나서 간접 환기해야겠죠. 찬바람이 직접 대상자에 닿지 않게 커튼을 치고 나서 창문을 좀 연다던가 대상자 다른 방에 있을 때 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4번 둔분 밑에 새 기저귀에 밭감면이 보이도록 깔면은 이게 밭감면은 방수 처리돼 있잖아요. 안쪽이 보이도록 깐다.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밭감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맞죠. 우리 안쪽에 배설물 있으니까 밭감면이 보이게 깔끔하게 해야지. 23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합니까? 쌌으면 교환합니다. 보통 뭐 2, 3시간 간격이죠.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우리가 무조건 연고 바르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발적이 있으면 욕창의 전조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 해주거나 닦거나 춥지 않다고 하면은 뭐 30분씩 햇볕 보거나 그런 조치가 취합니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맞습니다. 말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4번 바지를 내리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내리고 덮는 게 아니라 뭔가 덮어준 다음에 교환을 하라고 했어요. 불편하지만요.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도 못 드는데 어떻게 엎드리게 또 시켜요. 옆으로 돌린 다음에 기저귀 놓고 똑바로 눕힙니다. 24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 대주고
똑바로 눕혀서 갈아준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사실 보기 보지 않아도 다 되잖아요.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하겠습니까? 2번 피부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우리 맘대로 막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건조시키고 뭐 미지근한 마사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고 이런 것도 좋고 보고도 해야겠죠. 필요하다면요.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바람이 안 통하면은 또 욕창이 생기겠죠.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릴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뭐 위로 올리고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도 되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거 뭐예요?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혀서 기저귀 갈아준다. 요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맞추도록 하자고요. 25번 유치원 동료간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세게 탁하면 방광을 세척합니까? 큰일 납니다. 의료행위예요. 2번 소변 양이 적은 경우 연결감에 꼬인 여부를 확인한다. 꼬인 여부를 봐야겠죠. 눌렸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소변 색 탁했을 때는 보고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하지 않나요? 비우고 나서 잠그고 알코올로 닦았잖아요. 알코올솜으로. 4번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수시로 당기면 빠집니다. 아무리 뭐 조금 움직인다고 빠지지 않지만 당기면 빠지죠.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듭니까? 무조건 몸보다 아래에 놓죠. 26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보기 계속 나오는 거 아시겠죠? 무조건 소변 주머니는 내 몸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죠?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우리가 제거합니까?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관 제거 안 해요. 위관용량, 경관용량, 줄 제거 안 합니다. 세면은 보고하세요. 4번 유치 도뇨관이 방간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하지 않아요. 당기면 어떡하겠습니까? 5번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움직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산책도 다 됩니다. 27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1번 주머니 매일 교체한다. 매일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어느 정도 차면 교체하세요. 2번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비우고 나서 배출구는 뭐 알코올솜, 소독솜으로 닦습니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냄새가 나면 일단 보고도 해야겠고요. 뭐 주머니를 교환하면 좋겠죠. 주머니는 뭐 오래 씁니다. 보통 일주일씩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고해서 지시에 따르면 되겠어요. 4번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릴 때 비운다. 뭐든지 가득 차면 넘칩니다. 한 7, 8부 찼으면 비우는 게 좋겠어요.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이 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을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어요. 그럼 대신 뭔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그렇게 깊게 닦으면 또 사례가 걸릴 수 있고 그렇게 깊게까지는 닦지 않는다는 거. 2번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습니까? 상체를 올려줘야겠죠. 밥 먹을 때, 이 닦을 때, 호흡이 곤란할 때 상체를 항상 올려줍니다. 3번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여러분 식염수는 소금물이에요. 0.9%의 소금물인데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주지 않습니다. 짜잖아요. 4번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에 닦는다. 약간 사실 벌리긴 벌려야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지는 않고요. 손가락으로 했다가 손가락 잘려요. 앞살자 서랍자에다가 거즈 감아가지고 닦았어요.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뭐 맞습니다. 뭐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기도 하고요. 이 서랍자에다가 앞살자에다가 거즈를 적셔서 닦기도 합니다. 29번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깊게 닦지 않는다고 했어요.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치약은 칫솔에 묻혀서 닦죠.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그러면은 귀도 후빈되겠죠. 상체를 높여줍니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맞죠? 위 닦고 아래 닦아요. 위쪽 뭐 이 닦고 잇몸 닦고 아래쪽 잇몸 닦고 이 닦고 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 위 닦고 아래 닦는다. 보기 5개 중에서는 답이 될 만한 것 요거라는 거. 30번 대상자의 으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여러분 베타딘 뭔지 아시죠? 그 포비돈 아시죠? 포비돈. 집에서 바르는 그 뭐 옥도쟁기 또는 그 빨간 약은 아니고 갈색 약 있죠? 그게 이제 베타딘입니다. 2번 아랫니 으치를 먼저 돌려 뺀다. 깰 때도 윗니, 뺄 때도 윗니 먼저예요. 3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으치를 헹군다.
흐르는 물에다가 헹궜잖아요. 이제 혹시나 의치를 떨어뜨려서 깨질까봐 수건을 하나 밑에 깔아놓는다. 이 정도입니다. 4번,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어떻게 끼웁니까? 위에 끼고 아래 끼웁니다.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구강 건조를 막아주겠죠? 올바른 방법입니다. 31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두피에 묻혀서 손끝으로 비벼줬어요. 거품이 나게요. 2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20분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사지해서 거품 내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3번,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물로 헹굴 수 있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물로 샴푸를 하지 물 없이 두발 세정제로 하지 않습니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맞죠?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3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물이 있어서 적실 수 있었으면 샴푸로 감지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썼어요.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랑.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띠와 기름때를 씻어낸다. 이건 그냥 샴푸하는 거예요.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린스로 헹구지 않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요.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뭐 젖은 거, 젖은 수건 이러면 다 틀려요. 33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발 관리 어떻게 썼죠? 손과 발은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자르는 거 기억나시죠?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일단 맞아요. 2번,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그는 식인다.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담궈서 손톱, 발톱 딱딱해진 것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서 자른다고 했어요.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은요, 여러분, 개방상처에도 쓰지 않고요. 보통 기구 소독에 많이 씁니다. 알코올은 굉장히 강해서요. 이 살에 닿게 되면 문제가 일어요. 알코올을 몸에 바른다 하면은 이 외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답이 다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서 모직 양말을 신킨다. 땀을 흡수하려면 면 양말이 좋죠. 근데 각질 제거 자체가 뭐 면 양말 신는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면직 양말이 좋다는 거. 각질 제거는요, 따뜻한 물에 불려서 잘 닦아주고 보습을 해줬어야 됐어요. 오일이나 로션으로요. 5번, 발에 튀는 후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티눈, 손톱깎이로 잘못 제거했다가 세균 들어가서 절단하는 경우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 하지 않고요. 귓속도 파지 않는데 티눈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 발에 티눈 막 칼로 소독해서 집에서 자르고 스티커 붙이시는 분 많죠?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균 들어가면 큰일 난다 맨날 얘기했었는데 집에서 진짜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왜? 매번 뭐 병원 간다고 해주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발에 티눈을 손톱깎이로 제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 감염돼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발이 잘못되면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절대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34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수할 때 눈곱이 있다고 하면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눈곱 있는 쪽 닦아줬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줬던 거 기억나시죠? 1번,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면도칼로 하다가 베일 수 있어요. 눈썹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눈썹 칼로 하는데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코털은 제거해주는 거는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와. 하지만 눈썹까지 다듬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2번, 콧방울과 코 안쪽을 끝까지 닦아낸다. 맞죠? 이 안에 코딱지나 이물질이 많아서 숨쉬기가 곤란해서요. 코속 관리를 잘 해준다. 이게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3번,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질을 닦아낸다. 겉에 외이도는 괜찮지만 안쪽을 닦아준다. 귓속을 닦아준다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알코올로 몸을 닦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했어요.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나요? 없는 쪽 깨끗한 쪽부터 닦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요.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더러운 쪽을 해야지 더러운 쪽부터 이렇게 깨끗한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35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보지 않아도 여러분 뭐죠?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답은 1번, 3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도 질 항문이냐, 질 요도 항문이냐. 여러분, 여자 생식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본인의 몸을 생각해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도 질 항문입니다. 이 문제 빨리 해보면 또 질 요도 항문 1번 찍는데요. 요도 질 항문이에요. 2, 1, 2 이렇게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그냥 이거 1초 만에 풀었는데 제가 이거 1번 찍었기 때문이에요. 네, 과거 학원 다닐 때. 36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서 세면을 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양치하던, 세수하던, 밥 먹던, 밥 먹고 나서던 상체를 올려줬어요. 2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3번, 코, 뺨, 눈, 귀, 목이에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귀, 목. 제가 노래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귀, 목. 아시죠? 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여러분 이제 뭐가 그 국가호시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지 아시겠죠? 안쪽이 아니라 귀의 겉이라는 거. 귀속 틀려요. 귀 안쪽 틀립니다.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문제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코 관리는 해준다. 요거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아, 좋죠. 뭐 바나나 우유든 따뜻한 차든 괜찮습니다. 2번.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대상자도 지치고 요양보호사도 진 빠집니다. 목욕은 2, 30분 이내로 하고 욕조 안에는 5분만 있게 하는 거예요. 3번.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한다. 이거 실내 온도예요. 추워요. 40도보다 넘어야 됩니다. 40도 내외로 한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습니까? 이 끝에서 중앙으로 가야 이 끝에 있는 피가 혈액순환이 되겠죠.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머리 먼저 감고 머리 젖어있으면 춥잖아요. 목욕 다 하고 나와서 의자에 앉혀서 머리 감기는 거였어요. 38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물을 왜 뿌려주냐? 왜? 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묘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요거를 기억하면서 보기를 보자고요. 1번.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요. 다리, 팔, 몸통이라고 있어요. 2번.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5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목욕 시간은 이 30분이지만 대상자가 물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라는 거.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다리가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부터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오른쪽 다리 먼저 나오는 거예요. 4번.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불편한 쪽을 부축해준다고 했잖아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겨드랑이 잡고 부축합니다. 5번.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외이도 귀 겉에만 닦아주고요. 귀 속, 귀 안. 이거는 틀리는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다가 뭘 써야 돼요? 벗건을 써야겠죠. 벗건. 그러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럼 왼쪽 편마비 왼쪽이 불편한 쪽이죠. 그러면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죠. 아, 그러면 벗건, 건강한 쪽,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수액 들어가고 불편한 쪽 왼쪽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러면 불편한 쪽은 왼쪽이다. 수액을 맡고 있는 쪽,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다. 적어놓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벗기는 거 벗건이죠. 일단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요.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합니다. 벗건! 아시면 돼요. 벗건. 43번.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 일단 어느 부위를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요? 이 목 뒤, 등과 어깨라고 표현합니다. 하체는요? 엉덩이와 허벅지 또는 엉덩이와 넓다리 또는 허리와 엉덩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요. 엉덩이 또는 넓다리예요. 근데 국가고시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위가 정확하지 않아도 상체에서는 어디를 지지해? 머리는 지지한다 이런 답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목 밑에 또는 등에 어깨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상체를 지지하는 거고요. 사실 하체에서도 허리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허벅지를 지지할 수도 있고 엉덩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틀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팔을 잡고 옮긴다. 다리를 잡고 옮긴다. 옷을 잡고 옮긴다 하면은 무조건 다 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로 뭔가를 잡고 끌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2번.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머리를 받친다 이런 대답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때문에 틀립니다. 목 아래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3번.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잡고 옮긴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왜 옷을 잡고 옮깁니까? 몸을 옮겨야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그럴듯하죠. 교재에서는 뭐 엉덩이나 넓다리, 허벅다리
잡아도 되고요. 실제로는 허리랑 엉덩이 지지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상체는 목 밑에 또는 어깨나 등을 지지한다. 하체는 허리나 엉덩이 또는 엉덩이나 허벅지, 허벅지를 교재에서 또 넓다리라고 한다. 4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 체위 변경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데 욕청이 이미 발생했다면 더 자주 변경해라.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라 이겁니다. 1번 도넛 빼기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도넛 빼기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그걸로 하면 압력이 더 센 거서 더 욕청 생긴다고 했잖아요. 치질 환자는 도넛 빼기 쓰지만요. 우리 대상자들 체위 변경할 때 도넛 빼기는 쓰지 않았어요. 2번 욕청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맞죠? 욕청이 있으면 더 자주 체위를 변경해 줘야겠습니다.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쿠션 받쳐주는 건 우리 밥 먹을 때였고 딱딱하고 설마 표면이 거친 걸 받쳐주겠습니까? 체위 변경할 때는요.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넣어준다. 또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목에 수건이나 베개를 받쳐줄 수 있다. 이 정도가 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장시간 받쳐놓게 되면은 굽어요. 구축이 발생되니까 너무 장시간 사용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딱 틀렸죠? 잡아당겨 틀렸고 옷을 잡는 거 딱 틀렸어요.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줍니까? 1시간마다. 왜? 앉아있으면 압력이 더 심하니까요. 누워있으면 그래도 골고루 압력 받아서 2시간마다인데 앉아있을 때는 더 자주 바뀌어줘라 이겁니다. 45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침대로 옮기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좀 센 사람이 상체를 잡습니다. 어떻게 상체를 잡을까요? 그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요. 또 한 명은 종아리랑 허벅지를 드는 거예요. 그 부위를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아도 대충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일이 다 부위를 외우려면 힘드는데요. 항상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 머리는 아니었어. 목이나 등이나 어깨를 지지했어. 다리는요? 허리나 허벅지나 엉덩이를 했었습니다. 휠체어이기 때문에 뭐 허벅지랑 종아리가 된 거고요. 이제 겨드랑이에 뭐 잡아당긴다 이런 것 다 답이 틀린데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겨드랑이에다가 팔을 집어넣어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